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다시 할게. 안녕하십니까. 골목 축구 시간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도 아니고 조금 막 전에, 몇 시간 전에.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가 맨유를 상대로 네. 미친 활약을 펼쳤죠. 야, 또 2골 1도움. 네. 아, 진짜 내가 진짜 20년 차 맨유 팬이지만 네. 20년 더 됐네. 99년부터니까. 6-1 패배를 두 번 보셨어요. 진짜. Hello.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추가하면서 이제 6골로 리그 득점 선두에 올랐고, 이러다가 득점하는 거 아니야? 아, 그니까요. 라는 지금 생각이 될 정도로. 근데 또 한편으로 재밌는 게, 지금 케인 선수가 도움이 6개로 1위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은 그 두 선수가 좀 바뀌었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예전 같았으면 케인 선수가 이제 득점을 더 많이 하고, 손흥민 선수가 좀 어시스트를 해준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 이제 케인 선수가 도움, 1위. 각각 1위에 지금 올라있는 상황이고, 당초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그러니까. 안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무리뉴 감독이 한 수요일쯤이었나요? 이상한 또 이상한 이야기를 쓱 흘렸죠. 그러니까 베리 덥덥하니 하지만 의심스럽지만 아 독일에서는 덥드라 그러는구나. 약간 좀 억센 발음이라서 다우트. 어쩌면 뛸 수도 있어. 아. 라고 할 때 몇몇 좀 촉이 빠르신 분들은 그러니까. 아씨 이거 연막이네. 진짜 또 입했구나. 네. 그래서 솔샤르 감독도 경기 전에 이제 사전 인터뷰 때 너도 무리뉴 잘 알잖아. 우리야 다 알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도 못 막았습니다. 데뷔했다며. 그러니까 솔샤르 감독이 데뷔를 했다고 했는데 네 보란 듯이 탈탈 털렸죠. 맨유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중앙 수비수로 나왔던 바이 선수와 맥과이어 선수가 아. 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팀장님이 조금 혈압이 오르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아쉬운 활약이었고 클리어링이 제대로 안 됐어요. 솔직히 그러면. 얘기해. 네. 마음에 있는 대로 개판 친 거지. 그쵸. 아쉬운이 뭐야. 네, 많이... 정확하게 얘기해줘. 에브라가 단 이 지금 뛰고 있는 놈들 중에 이 팀에 뛸 자격이 없는 선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말이 딱 이제 또 에브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식스 앤더 시티 때 뛰었던 선수래요. 그치, 그치. 그래서 지금 그 감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그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나왔는데, 약간 좀 울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이제, 아무래도 맨유 레전드니까 그 스튜디오에 초대를 한 건데, 나 때려치고 나가야겠다.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리버풀이 지는 걸 보고, 싱글벙글 했던, 네, 그런 또 이제 또 비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손흥민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네.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안 뛸 줄 알았는데 뛰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토트넘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나의 햄스트링에 마법이 일어났다. 라면서 본인도 약간 좀 넉살을 떤 것 같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 네. 손흥민 선수는 또 맨유, 박지성 선수 경기를 보면서 컸기 때문에 또 네. 맨유에 대한 뭔가 그런, 판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거 경기장에 대한도.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 유럽 진출을 독일로 했지만 결국에 최종 스텝은 프리미어리그를 가고 싶어 했고 그게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뛰던 거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맨유를 드림 클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좀 좋게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그 맨유전을 끝내고 나서 이제 인터뷰에서 박지성 선수가 뛰었더니 경기장에서 이제 골도 넣었고 또 승리도 했고 매우 자랑스럽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자기가 골을 넣고 세레머니 하는 장면을 상상을 했겠어요. 지금 그것이 이제 현실로 이뤄진 거니까 다만 아쉬웠던 점은 무관중 경기가 전혀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했고요. 관중 있었어 봐. 또 재밌는 기록이 유효 슈팅이 7개였어요. 이때까지. 지금까지 경기를 뛰면서. 근데 골이 6골이었어요. 와, 이건 그만큼, 뭐 정확하네. 네, 이제 골 결정력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경기당 1.5골을 기록 중이다. 그리고 에버턴의 지금 칼버트 루인 선수가 같은 6골로 1위인데, 네. 칼버트 루인 선수도 되게 지금 컨디션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그에 버금가는 컨디션이고, 가장 지금 좋은 것은 손흥민 선수가 A매치를 뛰지 않기 때문에 2주 동안 쉴 수 있어요. 좋네. 그래서
푹 쉬고 나온 손흥민 선수가 2주 뒤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일단 뭐 맨유의 레전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준 레전드. 네, 잉글랜드의 레전드 마이클 오웬이 어떤 네. 얘기를 했나 봅시다. 그렇죠. 이제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오웬 이제 레전드 오웬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 손흥민도 훌륭했고 케인도 좋았는데 맨유가 기본만 제대로 했어도 이렇게 지진 않았다 라고 살짝 돌려 깠죠. 지도 쪘으면 됐지.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맨유는 중위권. 참나.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맨중 딱 되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네, you're very, very 네. poor to the standard you expect of them. 네. Very, very래. 그러니까요. 진짜. 매우 형편없었다. 알어. 개판이었다죠. 나도 안다고. 루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마 손흥민 선수가 맨유전 골을 넣기 전에 이제 나왔던 기사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토트넘의 이제 선수단을 분석을 하면서 맨유에 산초가 아니라 케인이 필요하다라는 칼럼을 썼는데 거기 이제 좀 하단 부분에 손흥민 선수와 베일의 시너지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아마 지지난 주에 사우샘턴을 상대로 내 골을 넣었을 때 아마 한국은 난리가 났을 거다. 나는 박지성이랑 함께 뛰면서 박지성이 골을 넣었을 때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실제로 루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두 번 왔어요. 아, 그렇죠. 그때 맨유 방한 경기 때문에 아마 두 번 다 FC 서울이랑 경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루니 선수는 이제 한국 축구 팬들의 열기도 잘 알고 있고 알지. 박지성 선수를 토대로 이제 그렇게 좋은 활약을 펼쳤는 날에는 인터넷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쩌면 더 열기가 더 뛰어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코파이 한 100개 먹었을 거야 지금까지. 저 하나 보내줘야 되나? 네. 그래서 누니는 그 한 가지 뭐 좀 다음 슬라이드 한 가지 안 좋은 점을 꼽자면 네. 지난주에 자기가 판타지리그에서 손흥민을 뺀 게 지난주에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뺐다. 네, 그게 네.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있었으면 포인트가 쭉쭉쭉 올라갔을 텐데 그렇죠. 참 네, 아쉬운 상황이었고 또 다른 영국 매체에서도 네. 이제 90민이라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이제 맨유전 유일한 단점은 해트트릭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후반 이제 중반쯤에 교체 아웃이 됐는데 살짝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해트트릭도 해보고 싶은데. 네, 해트트릭도 한번 좀 해보고 싶었는데 무리뉴 감독이 이제 좀 우쭈쭈하면서 달래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그 햄스트링이 안 좋아서 테이핑을 하고 이제 좀 뛰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괜히 거기서 한 번 더 다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선수 보호 차원에서. 뺐다고 저는 이제 좀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손흥민한테 절해야지. 그렇죠. 진짜. 예전에 맨유 했을 때도 지금 맨유로 손흥민 케인 못 데려와.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치. 그 스카이스포츠 해설위원 할 때도 좀 이제 손흥민과 케인의 케인 뭐 그 데스크 라인이죠 그때는 데스크가 있는 토트넘을 되게 부러워했었던 무리뉴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소원성취. 지금은 완전 행복 축구 하는 거지, 본인이. 본인은. 네, 그렇죠. 지금 또 재밌는 거는 여기에 이제 베일 선수와 또 임대로 데려온 비니시우스 선수가 들어오면 토트넘이 얼마나 더 강해질지 또 주목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또 손흥민 선수가 2골, 1도움으로 네. 또 맨유를 네,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네. 네, 오늘 골목 축구는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